오늘은 두 번째 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자왈 기위인야 효제오 이호 범상제 선의니. 유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 됨됨이가 효제요. 여기 효는 부모한테 효를 하는 거고요. 제는 공경제자예요. 사람 됨됨이가 효와 공경을 몸에 배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서 호 범상제 선의니. 호자는 좋아할 호자예요. 윗사람한테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으니. 불호 범상이요,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서 호 장난제 미지 유연이라. 작난, 난리를 지을 작자니까 난리를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미지유연이라 잊지 않습니다. 유자는 공자 제자니 명은 약이라. 유자라는 분은 공자의 제자인데 이름은 약이에요. 노나라 사람이고 유약이라는 분이죠. 선사 부모 위효요. 이럴 때 선자는 잘할 선자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효가 되고, 선사 형장이 위제라. 잘 형과 장자 밑에 상성이라고 써 있는데 이 장자는 연장자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자기 형이라든지 동네에 있는 연장자들을 잘 섬기는 것이 제가 되더라. 이거지. 제는 아우제자로 쓰여 있지만 옆에 신방변이 붙어 있는 공경제자의 뜻이에요. 범상은 위 간범제 상지이니라. 범상이라는 것은 간범제상진,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간범. 간범이라는 것은 막 대들어서 대든다든지, 응? 이 간자는 범할 간자에 윗사람한테 막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간범이에요. 선은 소야오. 여기 선자는 원래 이 선자는 물고기 변에 있지요, 고기어 변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생선 선자가 되고, 그럴 때 생선이라고 할 때 선자는 생선 선자고,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할 때 선자는 선명할 선자지. 그런가 하면은 이런 때는 드물 선자로 쓰여요. 그러니까 드물 소자의 뜻이고. 장난은 난리를 짓는다 라는 것은 즉 위 패역 쟁투지 사이라. 패자는 어그러질 패자고, 역자는 거슬릴 역자지요. 이치에 거슬린 짓을 하거나 쟁투지사, 다툴 쟁자, 싸울 투자의 뜻이에요. 싸우고 다투는 일들을 장난이라고 하더라. 이거지. 차는 언 인능 효제면 즉 기심이 화순하야 소호 범상이요 필불호 장난냐라. 이것은 말하되 사람이 능히 효와 제에 능하면, 사람이 그 사람 됨됨이가 효제에 능하다 보면 기심이 그 사람의 마음이 화순해서, 화는 화목, 순은 순종 이런 의미가 있겠죠. 화순해서 소호 범상이요,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함이 적고, 필불호 장난하라. 반드시 난리 같은 싸움이라든지 이치 어긋난 짓, 그런 짓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하나니. 이 구절은 좀 꼭 좀 알아두세요. 군자 무본이라는 말이 여기 있고요, 본립 도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군자는 근본에 힘을 써야 할지니 본립이 도생하나니. 근본이 딱 서게 되면, 근본을 세우게 되면 나머지의 돈은 다 그 근본에서 나오게 되나니. 인생 생활 중에서 근본이 과연 무엇이냐? 효제야자는 효와 공경이라는 것은 기위인지 본연저. 그 인을 실행하는, 이 할위자예요. 인을 하는
근본일진자. 인의 근본이 아니라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 된다. 그 얘기죠. 무는 전력이라, 여기 힘쓸 무자는 전력, 전자는 오로지 전자지요. 오로지 힘을 쓴다는 말이다. 보는 유 근야라, 본이라는 것은 뿌리 근자와 같다 이거죠. 인자는 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애질이며 심지덕이라. 사랑하는 이치이며, 사랑의 이치이며 마음의 덕이다. 위인은 유활 행인이요. 인을 한다는 것은 행인, 인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응? 위인이라는 것은 인을 행한다라고 해석하자 이거죠. 여자는 끝에 있는 여자, 여자 밑에는 평성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런 때는 옆에 하품음이 붙어 있는 여자와 같은 자로서 의사예요. 그런 거 아닌가? 그런가 여자로 써요. 그러니 겸퇴 불감실언냐라.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겸퇴, 겸손하여 물러서서 감히 질언을 하지 않는 거다. 질언이라는 것은 단정해서 말하는 딱 그거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 보면 기위인지 본연저 그것은 아마도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며시 던지는 그런 말로 보시면 돼요. 언 군자 범사의 전 용역어 근본이니 말하되 군자가 무일에 모든 일에 오로지 근본에 힘을 써야 되니 근본이 기립즉 기도 자생이니 근본이 이미 확립이 되고 나면 그 도가 스스로 생기게 되나니 약 상문 소위 효제 내시 위인지 보니 위 문장에서 말한 바 효와 제 같은 것이 곧 시 위인지 본 인을 하는 근본이 되니 학자 무차즉 인도 자차의 생이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힘을 쓴다면, 이것을 일삼는다면, 인의 도는 자차의 생이라. 여기로부터, 이로부터 생기게 된다. 그런 말이네요. 정자왈 효제는 순덕야라. 정자가 말하기를 효제는, 효도와 공경은 순덕이다. 순은 이치에 순한다는 말이니까 따라간다는 뜻이죠. 순덕이다. 고로 불호 범상이니 범상은 순이 아니라 역이지요. 역덕이지요. 불호 범상이니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기 부유 영리 난상지사리요. 어찌 다시 붙자죠. 어찌 또 영리 이치에 어긋나고 난상 상은 상도지요. 상도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겠으리요. 덕 유분하니 덕에도 근본이 있으니 본립즉 기도 충대하여 효제 행어가 이후에 인의 급어물이니 근본이 확립이 되면 그 도가 충대. 충은 채워진다는 뜻이고 대는 커진다는 뜻이니까 채워지고 커져서 효제가 효와 공경이 행어가 이후에 자기 집안에서 행해진 다음에 인의 급어물이니 인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친친이 인민하고 인민이 애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자기 부모를 잘 섬기고 나서 이웃집 어른들을 잘 섬기게 되고 사람을 잘 섬기고 난 뒤에 동물도 아낀다라는 말이 있어요. 단계가 있죠? 그것처럼 집안에서 행해진 다음에 인애 인은 인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애는 애물이에요. 물건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애가 급어물이니 이 물자는
나 아닌, 우리 친척이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다 포함되겠네요. 물에까지도 미치게 되니. 소위 친친이 인민야라. 이거 이른바 밑에 친자는 어버이 친자고, 위에 친자는 친할 친자예요. 어버이에게 친하게 하면서 인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미친다라는 말이다. 고로 위인을 이 효제 위본이요. 그러므로 인을 실천하기를 효와 공경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하고, 논 성즉 이인으로 위 효제지 보니라. 성품을 논하는 자리인즉 인으로서 효제의 근본이 된다. 사람의 성품에는 인의 예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혹이 문 효제 위인지 본이라 하니, 혹자가 묻기를 효와 공경이 인을 하는 근본이다라고 하니, 차시유 효제면 가히 지인부와. 그렇다면 이렇게 효와 공경으로 말미암아 나가다 보면 가히 지인부와, 가히 인에 이르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왈피야라 대답하기를 그것은 아니다. 위 행인이 자 효제시니 이르되 인을 행하는 것이 효와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되니 효제는 시인지 일사라. 효와 공경은 인의 하나의 일이다 말이지. 응? 인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의 일일 뿐이다 이거죠. 위지 행인지 본즉 각허니와, 그러니 그것을 인을 행하는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위시인지 본즉 불가하니, 이것이 인의 근본이라고 말한다면 가당하지 못하니, 그건 틀린 말이니. 개 인시 성냐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인은 성품이고, 효제는 시 용냐니, 효와 공경은 용처예요. 이거는 본성이고, 이거는 본성에서 발露돼서 쓰여지는 자리다. 그러니 성중엔 성품 속에는 지육의 인의 예지 사자이니, 그 성품 중에는 다만 그 인의 예지 네 가지만 있을 뿐이니, 갈상유 효제 내리요. 어찌 갈자죠? 어찌 일찍이 효제가 있어 왔겠으리요. 그 속에 끼어 있겠느냐? 효제는 인을 하는 하나의 일일 뿐이지, 효제가 인간의 성품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연이나 인 주어에 하고, 그러나 인은 사랑의 주장이 되고, 사랑의 주체가 되고, 에 막대어 애친고로, 사랑은 애친, 자기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왈 효제야자는 말하되 효와 공경이라는 것은 기위인지 본연저, 그 인을 하는 근본일진저라고 했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차발키위냐 효제오 이호 범상제선의니 불호 범상이오 이호 장난제 미지유야니라. 유자는 공자재전이 명은 약이라. 선사 부모의 위효요, 선사 형장이 위제라. 범상이요,
범상은 위간덤재상지이니라. 선은 소야오 장너는 즉위패역쟁투지사의람. 차는 언인능효재면 즉기심이 화순하야 소호범상이오 필불호 장난야람. 군자는 무본이니 볼리비 토생하나님. 효제 야자는 기위인지 본연점. 무는 전력야라 보는 유큰야람. 인자는 애지리며 심지덕야람. 위인은 유활행이니요 여자는 의사님. 겸퇴 불감지런야람. 언군자 범사의 전용력어 근본이니 근본이의 기립즉 기도의 자생이님. 약상문수위 효제의 내시위인지 본이니 학제 무차즉 인도의 자차이생야람. 정자왈 효제는 순덕여러 고로 불호 범상이님. 기부 유 영리 난상지 사리오. 덕유 본하니 볼립즉 기도의 충대하야 효제의 행어가 이후에 이내의 급어무리니 소위 친친이 인민야람. 고로 위인을 이 효제 위본이요 논성즉 이인으로 위 효제지 본이람. 호기 문 효제 위인지 본이라니 자시 유 효제면 가이 진부암. 왈피야람 위행이니 자 효제시니 효제는 시인지 일사람. 위지 행인지 본즉 각허니와 위시인지 본즉 불가허니 개인시성야오 효제시용야님. 성중엔 지유계 인의 예지 사자이니 갈상요 효제 내리요. 여
선이나 인주어에 허구 에 막대여 애친구롬 왈 효제 야전은 기위인지 본연저